24살. 어느새 나는 꿈이라는 단어에 고개를 박기 시작했다. 17살. 여전히 나는 꿈이라는 단어에 고개가 바로 일으켜진다. 좋아하는 게 참 많아. 또 하고 싶은 게 넘쳐나. 이번에 미술? 나는 말하지, 꿈을 꾸기 딱 좋은 타이밍. 하지만 맘대로 할 순 없는 법. 자, 이 종소리 들리지. 하기 싫고 시키는 것 투성이. 열쇠를 찾아 빨리 널 만나고 싶어. 어떤 마음인지 알아. 근데 상상과는 많이 달라. 다들 말하지, 꿈을 꾸기 두려운 타이밍. 모든 게 적당히가 최고인 법. 더 알수록 겁쟁이만 돼. 아무리 밀고 또 밀어도 열 수 없어. 너는 좋겠다, 다시 널 만날 수 있을까. 자유로울 너의 뜨거웠던 이 모습이 마주할 날이 올까. 조금 더 난 높은 다른 숫자뿐인데 왜 너를 서로를 만날 수 없을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매일 밤새도록 연습하기. 때론 아프고 또 힘들고 혼나도 특별하고 싶어. 너도 여전히 그러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퇴근하고 맥주 한 캔, 그리고 내일 입으로 정해두기. 그게 뭐라고 싶겠지만 이런 평범한 게 좋아. 자유로운 나의, 뜨거운 나의 모습이 멋지고 즐거워. 꼭 마주하지 않아도 조금 더 낫고. 다른 옷 숫자이지만 난 나를 지금을 사랑하면 돼.
뭐였지? 밀어야만 열릴 줄 알았던 문이 당겨지면 열리듯이 비록 널 만나진 못하지만 나의 흔적은 느낄 수 있기에 나조차도 잊었었던 이 많은 꿈속에 늘 자리하고 있었고 숨겨두었던 오랜 모난 꿈이지만 이제는 다시는 놓지 않을게. 저의 모난 꿈은 디즈니 영화의 성우로 참여하기입니다. 저의 모난 꿈은 다양한 영화와 관객을 연결짓는 영화제 프로그래머입니다. 저의 모난 꿈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지닌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모난 꿈은 통기타입니다. 저의 모난 꿈은 웨스트엔드의 유일무이한 동양인 여자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모난 꿈은 우리의 모난 꿈 채널입니다.